난 그런 거 싫어. 몰라. 아니 할 줄 모르고. 아 지금도 저 빅 이벤트를 하나 할 겁니다. 제가 오늘 어머님한테 큰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그거를 그거를 이제 어머님한테 드릴 겁니다. 캠킹 뭐야 이거? 선물이 어, 겔탭입니다. 겔탭. 오 저런 아들 낳고 싶네요. 지렸죠 여러분. 예. 아니 나 낭만닭 타는데 네가 좀 써주라. 낭만닭 타는데 왜 서로 자꾸. 자 여기 사람들한테 인사나. 안녕하세요. 그럼 쉬고 있는 거야? 아니, 안녕하세요. 기다리시는 거야? 어떻게? 어, 기다려 하고 있어요. 어, 오케이. 어머님. 응? 네, 선물이 하나 있어요. 어, 뽀뽀? 뽀뽀라니. 뽀뽀. 엄마한테 뽀뽀할 거야? 짜잔. 뭐야? 쳐다도 안 보시는데? 그 뭔데? 이게 뭐냐면은 태블릿 PC야. 어머, PC. 와, 아, 진짜? 그런 게 뭔데? 태블릿 PC가 뭐냐면은 어, 여기 녹화하는 거? 그걸 어, 나를 준다고? 어. 왜? 난 그런 게 싫은데. 아니 싫은 게 아니라 엄마 일단 우리가 거금을 들여서 사왔으니까. 누가 그걸 샀어? 내가. 왜? 엄마 돈을 주지. 아니 돈 아니 엄마 맨날 이거 엄마 이거 좀 관심 좀 가져줘. 아 지금 이거 근데 네. 선물을 드렸는데 엄마 이거 봐 갤럭시 탭이라는 거야 이게. 되게 시크하셔. 아, 그럼 돈이 어디서 주는 걸 사? 응? 미쳤나봐. 아니 돈 누가 아빠한테 뺏긴다.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아니야 이거 엄마 아빠는 핸드폰 새로 사줄 거라서. 이거 갖고 뭐 하는데 이런 거 이거 대신 하라고? 엄마 이제 이걸로. 아 상우야 바꿔라. 난 안 할래. 그건 안 해. 아니 그런 거 안 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 누나랑 나랑 같이 엄마 선물 산 거야. 어, 물어보고 해야지 그런 걸. 응. 기계를 그런 걸 여봐봐 여봐. 난 그런 거 싫어. 아니 싫은 게 아니라 할 줄 모르고. 아니 깜짝하면 바꿔 하면서 봐. 가르쳐 줄게. 가르쳐 줄 거야. 아 어. 나도 봤어. 봤는데 그거 들여다보고 안 돼서 시간이 어디 있어. 아 맨날 보잖아 핸드폰 엄마 아빠 핸드폰. 아 나 그런 거 아빠 있을 때만 하는 거야. 차원이 나 그거 싫어 안 해. 어? 안 해 안 해. 아니 아내가 아니라. 아니야 나는 스마트폰도 안 하는데 그거 안 해. 난 진짜 그거 싫어. 그거 현금으로 바꾸세요. 아니 아내가 아니라 여기다 태양회에 네. 넣어주고 할 거야. 아니 역시 어머님이 현금으로 내가 거잖아. 필요할 때만 하는 거야. 누나랑 화상회의도 하고 어? 엄마 스케줄로도 쓰고. 안 해 프라이데이? 이게 아닌데. 아 왜 그래 그런 걸 묻지도 않고. 사왔으니까 아 너무 웃기다. 이거 장점들을 그럼 엄마한테 알아 나도. 근데 내가 그런 걸 안 하려고 한다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어. 맨날 아빠 거 뺏어다 하잖아. 아니야 그냥 아빠 그냥 주니까 안 돼 안 봐도 돼 이제 안 해 할 거 없어. 아니 어머니 환영한대 애가. 어머니 환영한대. Why don't we add to 어머니 어머니 얘가 환영한다는데 누가? 좀 얘가 환영한대. 아 대박 안 한다. to 45 엄마 거야 이거 이제. Around 2, 3 to 어머니 철벽이 거의 초롱성급. 메인게이트. 지금 상황은 어머니 거기서 안 하고 이제 여기서 하면 된다니까. 어머님께 선물로 태블릿 PC 구매를. 아 내가 해야 되잖아 어머니. 내가 완곡하게 거절하는 상황입니다. 어머니 좀 좀 봐줘. 저희 어머니께서 영어 선생님이신데요. 지금 핸드폰이 없으세요. 핸드폰이. 네? 어머니 영어 선생님이신데 핸드폰이 없어요. 과외를 하시는 분이 핸드폰이 없어서 제가 맨날 여기서 여러분 어? 비서입니다. 비서 여기 집에 있습니다. 뭐 한다고 네가? 맨날 세실리아 선생님 계신가요? 어디 화백 누구예요? 맨날 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갖고 있으면은 어머니 어? 학생들 더 이렇게 스케줄도 관리할 수 있고 스케줄이랑 상관없어. 난 메모리 태양의 후예 내가 전편 넣어줄게. 어 그럼 새벽에 일어나서 맨날 뉴스 보잖아. 어? 다 봤어 다. 태양의 후예 그 송중기 그것도 내가 어 경희 누나 한 거 내가 잘라서 올려줄게 어머니. 어? 오케이. 뭔데? 태양아 내 가만히 있어 봐. 가만히 있어 봐. 응? 뭐? 여기 생일 생년월일 적어주세요 어머니. 어머니? 이게 왜 이래? 어머니 바쁘신데. 그러니까 여기 컴퓨터도 안 좋은데 이거 쓰시라고 이거 어머니. 어? I just need her. 그 주민등록상에 그걸로 할게요. LESSO
응 알겠고 메일 보내니까 건들지 마라. UIT 그걸 할게요. 어. 이제 엄마 거야 이거. 응? 아 나 진짜 그럼 그럴라 그러면 폰이 낫지. 그걸 들고 다니지도 못해. 아니 우리가 엄마가 영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준 거라니까. 왜? 내가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해드릴. 그냥 차라리 휴대폰이 낫지. 그걸 들고 다니지도 못하는 그걸 왜 주사? 이걸 왜 들고 이렇게 저...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아니, 맨날 엄마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처럼. 알죠. 어머니 계정이 okay. What love 어머니 계정이 그 숫자가 들어가야 된대. 응? 검색 what love 71호 한다 71호. 응? 아니야 잠깐 좀 기다려. 아이 참 503. 아 이걸 빨리 열어야지 내가 여기 있는 거를 해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다 해줄 수 있단 말이야. 어머니 이걸 먼저 하셔야 돼 이거를. 아 잠깐만. 아 일단 나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다. 그래.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어머니. 네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셨죠? 오늘의 교훈입니다. 부모님 선물은 돈으로 일단 준비를 해주시고 부모님이랑 상의하세요. 안 그러면 조꼴랍니다. 응? 나랑 누나랑 심사숙고해서 내리는 결정. 아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하지 말라고 핸드폰 뭐 이런 거 절대 사지 말라고 누누 얘기를 했구만. 아니 근데 우리가 못 참겠어 엄마 솔직히 이제. 내가 한 해주면 뭐 있는데. 연락도 되지 무소식 희소식이다. 그리고 내가 저기 연락 받아가지고 적어놓고 나중에 와서 뭐 말 안 하면 혼나고 그러는 거 나 이제 못 참아. I will focus. 그래, I will focus. 맨날 전화 와가지고 새실리하세요. 오늘 전화 그냥, 연락 좀 주내주세요 하는데 내가 다 까먹고 했다가 나중에 야 너 왜 말 안 했어? 그러면 미안해 엄마. 나 또 막 혼나고 혼나가지고 나 또 막 마음이 아프고 안 돼 나 이제 못 해 그거. 아 이제 아무도 안 그래. 전화 와도 아랫게도 누가 와도 말 안 했잖아. Thank you. 됐다. 오케이, 자 이제 이거 보시라고. 아, 나중에 봐.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거 아이디만 만들어 보라고 아이디만. 근데 무슨 아이디 이거만 하면 안 돼? 일로 할래요 그러면? 아니 504.